응하란 말은 어떤 것이 어찌 앞자만 해석합니다. 문자만 해석하지 않아요. 응하문명고 어떤 것이 문명이냐. 번역은 문명이란 무엇인가 했지만 한문 그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 문명이냐. 응하. 문명이라는 말은 또 나오죠. 위에서 문명은 영원히 다 끊고서 비로소 불도를 이룬다라고 했죠.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불교의 용어인데 문명. 우리 마음속에는 본래 진엽자리, 진엽자리가 바로 지명이다. 반야자리, 반야. 반야란 말 뜻이죠. 지혜. 또는 해명이라고 하고. 해명이나 지명이나 같은 만큼 지혜의 반대. 해명, 지명이 없다는 뜻에서 문명이라고 한 겁니다. 중생은 부처님처럼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밝은 지혜의 지명이나 해명이 없다는 의미로 없은 문자는 지명, 해명이 없다 그 말. 명이란 말은 문명이라고 하는 명자는 이 명자는 지명, 해명을 가리키는 말이고 지명, 해명이 있어야 할 건데 그게 그걸 상실해서 없다는 뜻이죠. 그게 문명이에요. 그러면 문명이 어떤 게 문명이냐? 번외 망상 같은 게 다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또한 무지몽매한 것, 그 부처님의 마음자, 지금 진리의 본체를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지 못한 그것은 문명이라고 합니다. 불가입니다. 불가. 깨닫지 못한 것. 중도 제일제 최상승 진리를 부처 마음자리, 그 자리를 깨닫지 못했다 해서 불가학을 문명이라고도 해요. 그럼 문명만 없어지면 그대로가 성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방향감각이 분할 때 있죠. 이쪽이 동쪽인가 저쪽이 동쪽인가 서쪽인가 잘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죠. 그때 바로 문명의 그런 그 효력이 거기에 나타나죠. 알기 쉽게. 그러면 동쪽을 몰라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했다고 할 경우에 그때 바뀐 건 아니죠. 동쪽이 서쪽으로 바뀌었거나 서쪽이 동쪽으로 바뀐 건 아니죠. 방향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괜히 동쪽을 서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착각과 오해를 일으켰을 뿐이지 그것은 본래 있는 건 아니죠. 동쪽을 서쪽으로 알아라고 할 법칙조차 없는 거죠. 그와 같이 본래 우리 중생의 부처와 똑같은 마음자리는 무명이 있어라고 할 그런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최상승 법문에서는 정말은 대승법, 최상승법에서는 문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명을 무시해버려요. 문명은 본래 없는 거다. 무지몽매한 문명이 본래부터 있을 리가 없다. 어찌다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깨닫지 못해가지고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한 것처럼 그런 밝은 지혜가 어두워졌을 때 그때 문명이라고 가치 그냥 거짓 인시로 문명이라고 말할 뿐이지 문명 자체는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불교의 가장 대승불교에서 제일 네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대승불교에서는 이 여섯 자를 첫 번째로 알아야 돼. 신본정,
망권공, 신본정 망권공. 이것을 알면 대성불교 진리를 뜻대로 아는 거요. 번역하면 마음만 본래 성령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명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망상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경과 망공하는 그 망자. 허망이라는 망자죠. 망은 본래가 창자. 지극히 깨끗하고 그 자리는 부처의 망자나 똑같은 자리. 그렇지만 우리 중생은 현실에서는 뭐가 있는 것 같죠? 생사가 있는 것 같고 번뇌가 있는 것 같고 문명이 있는 것 같고 원죄가 있는 것 같죠. 죄를 지은 원죄. 그러나 그건 없는 거라. 우리가 악몽을 꿀 때, 꿈을 꿀 때 악몽 속에서는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도적한테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지 못한 사고를 당하는데 그게 있는 게 아니거든. 잠 깨고 꿈 깨고 보면은 그것도 없는 거다. 그와 같이 망은 망이란 말은 허망, 문명은 본래 없다. 본래 없어서 텅텅 비었다. 오원이 다 공할 뿐만 아니라 번외 망상까지도 문명까지도 다 공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원각경에서 문소보살에게 부처님이 지금 설법을 하십니다. 그 강령을 알았으니까 이 다음에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선남자여 문수보살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38페이지 한팔선에 왔습니다. 한팔선을 넘어야 한팔선이 무너져야 통이 납니다. 지금 38페이지에서 걸려가지고 지금 분명히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으니 통일도 못되고 정신통일을 해야 문명을 벗어납니다. 정신통일이 되기 전에는 문명 벗어나기가 힘들죠. 38선이 언제 무너질고 몇 년 있으면 아마 무너질 건데 일체연애의 아니 그거 누나 문명고 어떤 것이 문명이냐 해놓고 현남자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이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언제 어느 때부터 했는지 무시겁내로 무시겁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간적으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재 개벽 이전부터가 바로 무시래요. 비로소 없는 때로부터 오므로 그래서 모두 무시라고 합니다. 문명도 무시문명이라고 보리열반도 무시보리열반이라 합니다. 무시는 무시할 수 없이 모두 무시라. 문명도 무시라는 말을 붙여서 무시문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리도 무시보리 또 열반도 무시 열망 성불할 때 얻어지는 고리와 열반도 무시고 성불하기 전에 중생으로서 공연시 허망스리 만들어진 있는 것 같이 보인 문명도 무시란 그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순금이 되기 전 그림이 첫 번에 순금이 아니고 광산에서 금을 캐가지고 제일을 해서
그런 광석 찌꺼기를 다 제거해서 100% 그 순금을 만들죠. 그러면 순금은 보리 별반이라냐? 거기서 이제 순금 아닌 다른 그 혼합된 거, 광석 같은 거, 그런 찌꺼기는 운명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광산 속에 처음에 그 금속성도 처음에 같이 동시에 됐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그 광석이나 찌꺼기나 다른 불순물이 순금하고 같이 섞였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동시요. 동시이기 때문에 순금도 금속성도 무시라고 말할 수 있고 금속성이 아닌 다른 이물질도 무시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반도 무시고 보리도 무시고 불성자리도 사실은 무시입니다. 그러한 무시로부터 몸으로 붙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번역을 뭐라 했어요? 가지가지 미혹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 비유컨된 저 지역의 사정의 어두운 사람이 사방을 제대로 분간 못하는 것처럼 아까 내가 동서남부 말했었죠. 그와 같이 중생들은 지수가풍 사대로 된 것을 몸을 말합니다. 몸이 지수가풍 사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리석 때도 자기 육신으로 여기고 육신으로 인해서 생긴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관주하였던 것이다. 관주라는 것은 보았다는 거죠. 마음으로 잘못 본 거죠. 예컨대 눈이 아픈 사람이 공중 가운데 허공에서 허공꽃을 보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달을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한다면 사람 몸을 4대 육신이라고 하죠. 4대 육신. 그러니까 사람 몸은 4대 음양오행으로 되었지만 인도에서 불교나 바라문교에서는 4대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 큰 물체로. 우리 이것이 사람 몸을 4대 육신이라고 말한 그 말입니다. 사람 몸도 4대로 되었고 또 사람 몸 외에 이 땅덩어리나 세계도 4대로 된 겁니다. 4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인데 사람 몸에 뼈와 살과 피부, 고체는 전부 다 지대라고 합니다. 흙과 같은 법이죠. 그리고 사람 몸에 액체가 있죠. 물, 콧물이나 침이나 소변이나 피나 그런 것들은 수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액체로 된 것은 무부성분과 같기 때문에 그걸 수대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몸에 따뜻한 체온 열이 있죠. 열이 식어버리면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것을 화대라고 합니다. 체온 몸에 대한 열. 그래 정열이 왕성한 사람도 열이 식어버리면 안 되죠. 정열이 넘쳐 흘려야 돼요. 그건 다 불기운이요. 불도 된 거고 사람 몸에 호흡, 신진대사, 피가 돌고 혈액순환하고 그런 것들은 바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런 성질로 되었다는 거예요. 액체, 이건 액체고 이건 두 가지는 기체고 이건 고체고 그래서 땅은 굳은 성질이고 물은 젖는 성질이고
불은 따뜻한 난방장치 한다는 낯선이고, 풍은 움직이는 노동성이고, 이렇게 견성난동 이러한 성분으로 사람 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몸을 4대 육식이라고 해. 육식이란 건 뭔 뜻인가? 여섯 동가리로 보아서 육식인가요? 육체라는, 육체, 영혼 육체 하는 그런 육식이죠. 고기 덩어리, 고기 몸. 요렇게 봐도 육신은 육신은 멀뚱하고 두 손, 두 발 하면은 육신은. 헌대자로 된 거죠. 사람은 이렇게 하면 헌대자 비슷하죠? 예? 사람 형체가. 그런데 선남자의 일체 인생관이 무시로부터 카기가지로 뒤바뀐 것이 잘못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본 것이 뒤바뀐 거예요. 머리는 위에 시하고 발은 밑에 시한데 머리가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고 발을 거꾸로 위로 간다면 뒤바뀐 것이다. 뭔가 잘못 오해나 착각이나 잘못 아는 것은 전도라고 합니다. 뒤바뀐 것이 마치 헷갈린 사람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이 사방 고서를 바꾸는 것과 같아서 동쪽을 서쪽으로 알거나 서쪽을 동쪽으로 알거나 남쪽을 북쪽으로 알거나 북쪽을 남쪽으로 알거나 하면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허망하게 사대를 인식해서 자기 몸으로 여기 본래 그런 그래요. 번역을 아까 읽은 대로지만 그 다음에 육진연영으로 자신상이라고 나오죠. 육진의 연영으로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사대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육체를 자기 몸으로 여기고 정신이죠. 육진연영은 육진연영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색성향 미촉법인데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치각 육각이요. 육각의 마음이 육진연영이요. 예? 육각이 본각은 아니거든요. 말각이지. 그 육각작용을 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인식하거나 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그건 진짜 마음은 아니거든. 가짜 마음. 그렇다면 이 몸과 마음 대놓고 과연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무명의 실체나 무명이 본래 없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원관입니다. 지금 허망한 육체와 또한 시각, 청각, 시청각 따위 그러한 마음이 아닌 본래의 마음자리가 막 원각인데 그 원각은 모르고 시청각 그러한 육진의 연영을 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여긴다. 그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것이 비피, 병목이 견 공중화와 그 제2원이다. 그것이 비육한된 병든 눈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 꽃을 보는 것과 또는 제2의 달을 보는 것과 같다. 눈병 난 사람은 허공에는 꽃이 없는데 허공에 꽃같이 뭐가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네요. 내가 눈병 한번 나봤어요. 현기증이 들릴 판에서 이렇게 뭐가 막 빙빙빙 보는 것이 신락 같은 것이 동글동글한 게 그걸 공화라고 해요. 허공꽃이라고. 공화. 허공에는 꽃이 없잖아요. 공중 누각도 없는데 하물며 꽃이 있겠어요? 지금은 공중 누각 만들 수도 있죠. 응? 인공위성 착륙 지점에다가 제2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제1월이라고 나오죠. 제1월, 제2월, 제3월 불경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본래 달이죠. 그 다음에 제3월은 물 속에 비쳐서 물 속에도 달과 똑같은 게 보이죠. 천강수술, 천강, 원인천강 하는 식으로. 그것을 제3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2월은 뭐냐? 여기서 제2월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달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눌러서 보면 사람 얼굴도 둘러보이고, 셋도 보이고, 막 보이죠. 하늘도 눈을 이렇게 눌러놓고 보면 이상하게 사람 얼굴이 정상으로 안 보이죠? 본 얼굴, 본 물체 외에 또 제2의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달을, 그렇게 보이는 달을 제2월이라고 해요. 그것은, 날목월이라고 합니다. 눈을 눌러서 생긴 달. 눈병 난 사람도 그렇게 보입니다. 내가 그 전에 눈병을 알아봤는데, 달이 두 개도 보이고 세 개도 보여요. 홍보사 행산스님은 노장님인데 지금은 세상 떠나셨어요. 내가 그때 28년 전에 거기서 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님은 나를 보고, 저 하늘에 달이 몇 개 보이냐고 그래. 하나로 보이죠. 나는 세 개로 본다고 그래. 늙어가지고 노인이도 아니고 눈이 좀 흐리듯이 하니까 달 하나가 세 개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건 제2월이 아니라 제3월도 아닌 허태비를 본 거예요. 그게 잘못 본 것을 제2월이라고 하고 또한 잘못 본 것을 허공꽃이라고 해요. 허공꽃도 눈이 병들 때, 눈병이 났을 때 어떤 허공꽃이 보이고 또 눈병이 났든지 눈을 눌렀든지 할 경우에 제2번이 보입니다. 비유를 멋있게 잘했죠? 부처님이 발견자요. 말씀도 참 잘하세요. 그야말로 사자구를 하시는 분인데 열반경에는 비유를 800가지나 들었대요. 엄청나죠? 우리는 한 10가지 비유 들기도 힘들죠? 800가지 비유를 들어요. 그 중에 꿈과 같다, 허공꽃과 같다, 또는 물거품 같다, 기술 같다, 그런 식으로. 800비유를 든다니 보통 사람, 이 고금의, 동서고금의 부처님 같이 그렇게 비유를 많이 등장시켜서 설법하시는 분도 없어요. 말이 그렇지, 800명 이름 지키도 힘들어요. 800 비율을 폈다니 엄청나요. 그래서 나는 감탄했어요. 선남자여, 허공에는 참으로 꽃이 없거든. 봉화가 없는데, 눈병 난자가 허망술이 고집을 한다. 허공꽃이 있는 것처럼, 선남자여, 실로 허공에는 아무런 꽃도 없거늘 눈병이 난 중생이 망령되게 허공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리석게도 허공꽃에 사로잡혀 비단 허공의 자성에만 미혹한 게 아니라 또한 저 꽃이 실제로 피는 꽃마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 중생들은 이와 같이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생사 가운데 뭐요? 부침을 거듭하게 되므로. 그 말은 뭐요? 생사 가운데 부침을 거듭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침이 뭡니까? 나는 모르겠네요. 거듭하게 되므로 문양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번역이 이렇게 하니까 번역이 시원시원하게 번역을 잘못해. 내가 번역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번역 잘못하면 또 내가 수정하고 하는데 번역이 조금 서툴해. 그 마음이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본문대로 내가 해석을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허공에는 참으로 꽃이 없거든. 눈병 난 사람들이 허공 꽃이 참으로 있는 것으로 허망하게 고집하나니. 허망하게 고집하기 때문에 함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자체의 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허공을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저 진짜 꽃이 생기는 곳까지도 모르고 있다. 허공꽃하고 진짜 꽃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허공꽃은 가짜 꽃인데 가짜 꽃은 없는 건데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은 진짜 꽃이 있는 것도 진짜 꽃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유차하여 이로 말미암아서 허망하게 생사의 윤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다고 잘 몰라가지고 아는 게 힘이라 알아야 연장을 하죠. 그 경에 그런 말이 낯선 비구경 낯선 비구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있죠. 알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거니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몰랐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쁘지 않느냐.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질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낯선 미국 말씀이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정당한 걸로 얘기지만 죄를 설령 짓더라도 알고 짓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이유이지만 뭐냐면 알고 짓는 사람은 피할 길도 안다. 모르고 짓는 사람은 피하는 방법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짓는 것도 안 좋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 요즘 사람들 뭐 법을 잘 알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 법을 많이 피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수가 있잖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나았는지. 그런데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낯선 비구께서 뭐라 했냐면 용광로에 벌거지 달궈진 들덩어리를 모르는 사람 법도 잡으면 크게 화상을 받는다. 그러나 저 달궈진 늑덩어리를 만약에 덥덥 잡으면 큰 화상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잡기는 잡아도 슬기롭게 찌대로 잡든지 여기다가 푸벌에다 물 묻혀가지고 잡든지 그렇게 하면 화상을 적게 당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명이 어떤 것인 줄 알아야 돼. 또 문명이 본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문술장에서는 부처님이 무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허공꽃과 같고 제2의 달과 같다. 늦병난 사람이 잘못 본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불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윤회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결론은 이 말입니다. 불과으로 인하여 보를 마음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사윤회가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보를 깨닫든지 마음을 깨닫든지 대각을 이루면 생사윤회가 끊어지는 거죠. 동시에 문명도 없어지는 거죠. 악몽에서 깨나야 그 악몽 속에서 고통 받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는 진짜 자기 구실을 못해. 그렇죠?
꿈을 깨고 오면은 내가 왜 꿈속에 못난 짓을 했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오죠. 분명히 자기 방 안에 편안한 침대 위에서 누워 찾는데 꿈에는 그렇지 않거든. 딴 데 다니면서 도적한테 쫓기고 온갖 고통을 받거든.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 아니죠. 음영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